슈콕입니다. 고등어 구이 좋아하세요? 저는 진짜 없어서 못 먹습니다. 근데 집에서 구우면 사방팔방으로 기름이 튀고 냄새는 아무리 환기를 해도 이틀은 갑니다. 그래서 자취러는 꿈도 못 꾸고 가정집에서도 사실 꺼려지는 게 이 고등어 구입니다. 걱정 마세요. 제가 앞으로 고등어 매일 먹게 해드릴게요. 구울 때 냄새, 사방으로 튀는 기름, 잘못 구우면 비린내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 고등어,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. 딱 세 가지만 하면 스트레스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구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든 인터넷으로 사든 고등어를 사올 때는 당연히 손질된 고등어를 사올 겁니다. 그리고 손질된 고등어니까 당연히 그냥 굽겠죠. 이게 바로 고등어를 비린내 나게 만들고 구울 때 냄새 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여기 약간의 내장 부위와 남은 지느러미, 얘네들이 비린내의 주범입니다. 이걸 먼저 제거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물에 한 번만 헹궈주세요. 이게 킥인데 식용유와 식초를 1:1로 섞어서 고등어 양면에 썬텐 오일을 발라줄 거예요. 이러면 비린내 진짜 하나도 안 나고 예쁜 갈색으로 노릇하게 썬텐데 고소한 고등어를 드실 수 있습니다. 구울 때 냄새 안 나냐고요? 당연히 안 나요. 자, 비린내 잡았으니까 이제 사방으로 튀는 기름을 잡아봅시다. 기름은 딱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. 첫째, 반드시 표면의 물기를 키친타올로 닦아주세요. 둘째, 굽는 온도를 반드시 중약불로 구워주세요. 이거 안 하면 기름 바로 이렇게 튑니다. 키친타올로 물기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식초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. 아니, 나는 그래도 기름 튀고 연기 나던데? 그래도 기름이 튀어요? 그럼 이렇게 생긴 종이 오일 두 개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돼요. 내열 온도 220도라서 음식 굽는 데 적합하고 찢어지거나 음식이 들러붙지도 않아요. 설거지도 너무 편하겠죠? 고등어 굽고 나서 후라이팬에 며칠 동안 남아있는 비린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광고 아닙니다. 중불에 고등어 올리고 10초 동안 꾹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뚜껑 덮어주세요.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이면 기름 안 튀고 연기 안 나고 비린내 안 나고 깔끔하게 구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끝나면 뭔가 아쉽겠죠? 고등어 구이를 100배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다진 마늘 하나, 간장 하나, 설탕 하나, 참기름 하나, 굴소스 1/2, 물 하나. 소스 만들어서 바삭하게 구운 고등어 살 부분에 발라주세요. 뒤집어서 껍질에도 발라줄게요. 다시 뒤집어서 10초만 강불로 구워주세요. 고등어를 접시에 담고 얇게 썬 양파, 청양고추 얇게 썰어서 올려줍니다. 그리고 양념장 한 번 더 뿌려줄게요. 와사비 있으면 살짝 담아주세요. 이거 진짜 미쳤어요. 한번 드셔보시면 평범한 고갈비는 입도 안 대게 될 겁니다.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고등어 이제 매일 드세요. 끝.